낭만이 살아있는 동남아 문화 중심지 태국. 이 도시를 들썩이게 만든 한 남자. 바로 비주얼 남신 니쿤. 개봉 일주일 만에 마블 어벤져스를 꺾은 영화 브라더 오브 더 이어의 흥행 신화의 주역.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드디어 한국 극장가에 상륙했다는 소식. 태국 영화로 이제 기자들에게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 두 남자가 오셨습니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니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이입니다. 일명 태국의 하정우라고 불리시는데 장르를 가리지 않는 출중한 연기 실력으로 태국의 하정우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연기파 배우 써니. 이번 영화에서 니쿤의 앙숙으로 만나게 됐다는데요. 운명의 짝 모치를 만나 사랑의 싹을 튀어가게 된 제인.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불청객은 오빠! 수시로 연애 방해 공작을 펼치는 오빠와 애인을 사수하기 위한 여동생의 고군분투를 그린 영화 브라더 오브 더 이어입니다. 태국에서 어벤져스를 꺾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맡은 역할이 저는 모찌 역 맡았고요. 여주인공의 남자친구로 나왔고 또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중간에서 오빠가 자꾸 못 만나게 하고 오빠신 거죠, 써니 씨가? 네, 그렇죠, 네. 오빠. 벤버와 딩딩감이 관우 사이미 있는 거 พยายาม จะ ขัด ขวาง ความ รัก ของ ของ น้อง สาว ตลอด เวลา อะไร เงี้ย ครับ ผม เป็น ตัว เป็น ตัว ร้าย ให้ เขา เขา เดวิล되게 나쁜 오빠. 성격 별로 안 좋은 오빠. 못 들으신다고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둘이 놔둔 진짜 오빠 니쿤. 저 좀 엄격하고 보수적이 동생이 저 남자친구 생겼어 하면은 제 눈빛이 변해요. 누구? 이름이 뭐야? 데리고 와. 근데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많이 나빴나요? 그 정도로? 꼭 봐야 돼. 네네네. 3월 7일 개봉 후 해외에서부터 난 입소문에 극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디어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계신데요. 너무 떨려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큰 스크린으로 인사드리잖아요. 너무 긴장돼요. 써니 씨, 혹시 니쿤 씨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저 이거 직접 통역 못하겠어요.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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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